제 돈으로 잘 크고 있어요. 와, 진짜. 박철수 선배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너는 진짜 크게 되겠다, 여기. 서인국, 서인국. 둘 다 서인국 닮았다. 투표, 투표, 투표. 누가 더 서인국 닮았는지. 둘 중이요? 올리겠습니다. 누가 더 서인국 닮았는지. 똑같은 환경으로. 나는 서인국보다 좀 서강준? 나는 좀 이진욱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 약간 찐진욱이라고. 살 많이 찐 이진욱. 저는 축구선수 이승욱. 있다! 그렇죠. 저 있다! 서인국은 없었나 보네. 서인국, 이승욱. 마랑. 마랑. 이희경도 들어봤어. 이희경. 나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만 얘기할게. 육성재. 저도 육성재 안 들었어요. 저런 짧았네요, 여러분. 육성재, 서인국, 이진욱, 그 정도? 그 진짜 더 가면 한 100명 중에 한 명은 방탄. 아니, 돈 준 애들 말고, 돈 빌려준 애들 말고. 너가 돈 빌려주는 돈을 빌려줬을 때 비달맞는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그렇게 맞는 거야. 그건 돈 때문에 가. 오늘 썸네일 한번 찍어줘. 썸네일. 아, 안 되겠다. 나 비시즌에 살 좀 빼서 한번 뭘 보여줘야겠다. 영인국, 영성재. 교인국 보여드릴 것 같아. 연예인들은 거의 70kg 초반인데 저 몸무게가 83kg. 근데 이 정도 얼굴 라인. 살 빼면 미쳤대. 나 100kg야. 거의 지금 190에 100kg 때. 붓기만 빠지면 미쳤대. 야, 언니 한 4번 뛰면은 그냥 죽이지. 야구 안 했으면 저기 가있지, 나는. 합정동 가있지. 저는 살짝 을지로 스타일. 을지로가 어디, 누구 있지? 거기? 난 합정동에 YG 있거든. 저는 그냥. 나 약간 그쪽 스타일이야. 그냥 거기 힙한 느낌이 좋았어. 넌 약간 SM상이긴 해. 삼성동 SM 쪽에. 형은 좀 YG지. 나는 YG상이지. 양현석. 별로 가는다. 저도 어떻게 보면 기아팔사. 어? 좀 있네. 기아팔사도 좀 있어. 한감인데 덕담이야지. 그러면 서인국? 저기 이진욱. 이성재보다 이진욱이야? 그쵸. 이성재는 배우 쪽이니까. 배우상. 제가 좀 아이돌 쪽으로. 교인국 썸네일 한번 찍어줘. 넌 나의 애기야. 너무 귀여워.
예이!
챘는데 허경민 슬라이드 캐치 이후에 1루에 런닝 스로. 소감이요. 일단 이겨서 좋고 또 이렇게도 덥고 또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또 관중석을 또 가득 메워주신 우리 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조금 또 가벼운 마음으로 치자고 생각했던 게 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가 일단 삼성한테 전적에서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집중했던 게 좋은 경기로 이어진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그거 2루타는 진짜 생각 못했고요. 일단 뭐 기록은 세우면 좋은 거니까 뭐 더 많은 2루타 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저희 또 우리 선수들이 또 지금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선수들도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좀 응원 또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 또 거기에 또 보답하는 결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It was great. I feel like we threw the ball really well, had some timely hits, and when you pitch well and hit with runners in scoring position, you're gonna win a lot of games. I don't know, but we talked to the coaches and just made some slight adjustments since I missed some time, and they seem to work, so that's a good thing. Yeah, I feel good. It's always a little bit different after you miss some time, but I feel fine. It's just baseball. These are big games. Coming down into the end of the season, you wanna make the best playoff spot and go into the playoffs playing good baseball. So this win was huge. Thanks to the fans for coming out and supporting us on the holiday. And I'm not sure which holiday it is, but enjoy it. And thanks for coming out and supporting us and enjoy your time off.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경기 수가 많이 안 남았고 중요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어서 한 경기 한 경기가 되게 중요한데 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팀이 이겼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석을 했을 때 그 구자욱 선수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구자욱 선수의 타격감이 워낙 좋았고 뭐 오늘 제가 승부하기 전까지 2타수 무안타긴 했어도 충분히
제 공을 안타 칠 수 있는 그런 타자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어렵게 갔는데 결국에 포볼을 좀 주긴 했지만 오히려 최대한 포볼 주더라도 어렵게 가려고 했던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좀 점수를 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더 추가 실점 없이 잘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10골드 했을 때도 그렇고 20골드 했을 때도 그렇고 좀 아쉽게 다 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한데 그냥 좀 기분은 좋은데 아쉬움도 많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몇 게임 많이 안 남았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큰 부상 없이 올 시즌 더 높은 곳에서 가을 야구를 시작할 수 있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 야수 형들이 너무 잘 해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수행이 형의 호수비가 저를 6이닝까지 던질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사실 맞는 순간 좀 아찔했는데 수행이 형이더라고요, 뛰어가는 게. 그래서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우지 형이 계속 들어와서 얘기해주면서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6회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공이 빠져서 힘 떨어졌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전혀 아니다. 그래서 좀 한 타자 집중하자고 하셔서 잘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중간에서도 잠깐 준비했는데 경기를 못 나갔지만 그렇게 하면서 조금 중간에 있으면서도 선수들 힘든 모습도 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책임감 갖고 던졌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명절인데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팬분들이 있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말까지 잘해서 꼭 좋은 순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한테 올해 좀 이렇게 약했는데 그래도 포스트 시즌 가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에 분위기 좋게 이겨서 충분히 올라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겨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